뭐 서미널 메시지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도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라 그러면 뭐 미국에 유명한 게 있고 또 한국은 148 카드 게임이라 그래서 날짜로 보면 2012년 4월 22일로 나와 있는데 요거 참 제가 11이라는 숫자를 많이 들고 나와서 이렇게 뭐 보여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16 세월호다, 4 더하기 1 더하기 6 11, 뭐 천안함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다, 9.11 테러다, 모든 게 이제 더해갖고 이제 왜 자꾸 11이 나오면은 그런 뭐 인신제 비스무리한 게 뭐 일어날까,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사람이 이제 뭐 그런 거를 보고도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대로 세상은 숫자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하여튼 이게 2012년도 벌써 지나도 한참 지난 건데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제가 11이라는 거를 더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2023이 되죠. 앞에는 자, 그 뒤에 숫자 그 4월 20일 같은 경우는 3월 29일 329, 그래서 제가 329에 어떠한 일이 있지 않았나. 3월 19일도 뭐 그 불과 얼마 안 된 날이지만 지났잖아 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연결을 못 본다라는 거죠. 그날 있었던 어떤 일과 이제 4월 16일로 저는 뭐 예측하지만 그렇게 이제 발생되는 어떤 일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세월호 심지어는 11달 전에 뭐 영상 하나가 떠돌았죠. 뭐 대한민국에 있는 유람선이 이제 침몰해서 그때부터 디파퓰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인구가 급감할 것이다 라는 영상이 떠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블러드문이 이제 떠오를 때 최근에도 이제 몽키폭스라 그래서 이 몽키가 이제 어떤 단어로 조합됐나 보면은 MON. MON을 이제 가끔 이제 문이라고도 하는데 MON이 들어오면은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M이라는 것은 뒤집으면 W이기 때문에 M하고 W는 이제 같이 보는 경향이 있죠. 뭐 프리메이슨하고 이제 일루미나티를 그런 로고를 M이나 W로 그린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O는 이제 태양이 됐던 문 같은 경우는 MOON 이렇게 되지만은 그냥 그거를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태양과 달을. 그래서 MON 해도 태양과 달을 같이 가져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문에 더 가깝죠. 태양은 이제 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M이 됐든 W가 됐든 O하고 같이 나오는 거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가 이제 N인데 여기 148 카드에서 이제 알파벳으로 14번째에 있는 게 이제 N이죠. N. 그리고 8이라는 것은 세타의 경고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8하고 9를 같이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누워 있는 사람 아니면 목숨을 잃었던 아니면 목숨이 붙어 있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이제 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8이라는 것은 H 그러니까 I 다음이 이제 9번이 I인데 I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누워있으면 이제 H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IHS 특정한 이제 종교에서도 그 안에 뭐 칼을 꽂듯이 정확하게 박혀버린 무엇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한계가 무언가.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로 이제 음모론으로 이제 추부해버리는데 과연 이게 말이 돼? 아니 이 세상을 얼마나 넓은데 그런 뭐 화학기체로 덮는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money, M-O-N-E-Y. 여기도 M하고 O하고 같이 나오죠. M-O-N-E-Y. 거꾸로 읽으면 Y가 조금 그 다리가 줄어들면 venom. 독극물이라는 거죠. W, 이제 뱀의 독사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148 카드 게임을 제가 이제 들고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이제 그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고개를 이제 지켜 올릴 만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몽키폭스도 지금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그
원숭이 두창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줄까라 그러면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까 전에 뭐 거대한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서도 제대로 이 팬데믹에 대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처벌을 할수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죠. 누가 하나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심장한 그날 예를 들어서 이제 329다. 그리고 며칠 후 정확하게 며칠 후 어떠한 더 퍼스트 플래그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왜냐면 2023은 이들이 321로 본 날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148 카드 게임에 이제 위에 있는 거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아이패 코트라고 이제 나온 건데 위에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추락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이것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자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울증 증세를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금술사 테이블이라고 보면은 이 우울증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보면 이제 특정 엘리멘터리에 의해서 뭐 화학 기호들로 인해서 이제 공격받는 그런 것들이 테이블상으로 그려지는데 마그네슘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해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연에서 오는 마그네슘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뭐 합성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에서 취하는 것이 더 좋지는 않나. 아무튼 이제 그 추락하는 사람에서 나오는데 최근에도 뭐 바로 어저께 기사입니다만은 뭐 모모 그룹에 있는 건물에서 사람이 뛰어내려갔고 또 목숨을. 근데 추락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포털 사이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살자들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화 해프닝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래 거는 이제 아이패 코트 2라고 거기서도 보면 이제 사람이 저기서 이제 뛰어내려요. 저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뛰어내리는 것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미널 메시지 처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이제 서미널 메시지에 기인한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148 카드에 그런 뭐 2012년이라 그래서 전혀 우리랑 이제 별개의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럴까요? 이제 과거에는 더하면 이게 나왔으니까 이런 그좀 의심 가는 게 있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짜에 움직임.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만들어진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그 퍼스트 플래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 우리가 봤을 땐뭐 그림 대충 뭐 그림 하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 좀 글쎄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이게 6이라고 돼 있는지 8이라고 돼 있는지 148 카드에 이제 만약에 6이라 그러면은 6을 뒤집으면 이제 9가 되는데 9는 아까 전에 그 인간의 이제 아이 서 있는 모습을 말했는데 뒤집으니까 이제 6이죠. 그래서 추락하는 게 맞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 이거지. 뭐 이런 반드시 이러한 의미가 꼭 있어라 이런 것은 아니죠. 근데 보시면 이제 뛰어내린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검정색 톤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래핀이라는 색깔도 이제 검정색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 그 예전 영상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래핀이 뭐 신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그래핀이라는 게 신기술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나왔고 한 160년, 170년 전부터 이제 그래핀을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데서 썼어요. 그리고 이게 인체 독소가 발휘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좀 나쁜 의도로서 의사들이 특정 이제 뭐 소사이어티에서 캐나다에서 벌어진 실험이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어느 정도면은 이 독소가 발휘하기 때문에 인간이 목숨을 잃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그래서 과거 뭐 마루타라고 아주 끔찍한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막 실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CIA에서 가져갔죠. 미 정보부에서 걔네들이 그걸 갖고 뭘 하겠냐 이거지. 여러분들 건강하라고 이용을 했을까? 마루타에서 나왔던 기술을
731 부대로 7더하기 3더하기 1도 11인데 그래서 이런 수의 조합을 보면 뭔가가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게임에서 단서가 이제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엄청 뭐 힘들어하는데 이게 턴오프율 TV는 왜 영향을 안 받냐 이러면은 그 나름 방어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꼭 안 아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또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런 미운 시스템이라든가 면역 체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꼭 무엇이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줘갖고 병에 걸리는 것은 상당히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방어하는 방법을 쭉 알려드리니까 그 마스크를 벗어라 해놓고 이제 뭐 엄청난 융단 폭격에 가까운 이런 미세먼지들이 전국을 뒤덮었다라는 것은 참 오비라고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건강이 과연 몇 번째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건강이 나의 몇 번째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제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죠. 아, 나 차라리 그 좋은 집이나 좋은 차라든가 뭐 몸이 좀 안 좋더라도 건강이 안 좋더라도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큰 오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부를 이룩한 사람들은요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에요. 건강 잃으면 글쎄 뭐 금은보화가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입에 풀칠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했어. 몸이 망가져. 여러분 몸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래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상당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갑갑하다 이거죠. 이거 지금 솔직히 단 한 명도 어떤 악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뭐 우이도경이 아니었다면 새의 귀의 경읽기가 아니었다면 이 턴오프율 TV가 벌써 뭐 내다본 게 있어갖고 10년 전부터 10년 됐네요. 쭉 얘기했던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좀 알아만 봤다 그래도 이거 1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좀 많은 안전을 이제 도모한 분들이 계셔서 이제 감사의 인사 말도 듣고 하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뭐 일종의 이벤트가 남아 있다라고 보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건데 이들이 왜 특정 질병 이름을 자꾸 들고 나왔을까? 더 화려한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더 사람들을 뭐 현혹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아이 뭐 식구가 뭐야? 땡땡땡 식구가 뭐야? 아니 웃기잖아요. 이것도 날짜가 지났으니까 의미가 없겠네. 여러분들 이게 참 아셔야 돼요. 자 19에다가 또 11을 더하면은 21이 되잖아요. 21은 뭡니까? 아젠다 21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인구 감축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나온 그들의 말 그대로 아젠다죠. 거기다 또 11을 또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31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32니까 뭐 11이 돼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고 숫자가 나올 때 이제 조합되는 그 것들이 나옵니다. 현재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만 하다 그러면은 그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 일단 건강이 무너지면은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저 나름대로는 그 연구를 통해서 뭐 저 스스로의 연구지만 이 5G의 대항마를 이제 뭔지 알겠더라 해서 이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에는 역부족이고 뭐 제가 글쎄요 뭐 자본가라든가 뭐 돈이 많으면은 뭐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된 게,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뭐 순지트 방석이라든가 순지트 베개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고, 뭐 댓글에도 많이 사람들이 제 홈페이지 와서 씁니다마는, 놀랬다 이거죠. 이거 조그만 뭐 목걸이라든가 펜던트의 그 특정한 모양으로 조그맣게 달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거대한 아젠다를 이제 좀 막아낼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게 있더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이제 하여튼 또 이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리고 뭐 이런 원료를 또 구입하기도 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24시간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5G의 이 파장을 뭐 토션 웨이브장이라 그래서 그 도는 방향을 바꾼다던가 회전 방향을,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와해시키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지나서 이 파장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생각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하여튼 요것을 뭐 여러 테스트도 거쳐보고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전자파에 이렇게 많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요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제 나쁜 마음으로 이제 그 접근해 갖고 속의 목적이라 그럴까, 그런 자신들의 그런 나쁜 마음을 이제 한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확인이 된 사람, 그 사람들과 연결이 안된 분들에게만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모두 다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뭐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니, 건방진 얘기죠.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또 이거를 알수 있어요, 이 기술을.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아마 안 내놓을 겁니다. 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대망상자라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뭔 이유가 있겠죠. 저기 장병도 할아버지도 그 자신의 의술을 알아도 내놓지 않고 돌아가신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꼭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 살아남아서 세상을 아비규환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신장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뭐 투석을 뭐 10년 가까이 했네, 막 이런 사람을 제가 거의 한 5, 6년 전에 7, 8년 됐나? 그런 사람 도움을 줘봤자 나중에 사람들한테 횡령해 먹고 배임하고 사기치고 또 많은 피해자를 내기 때문에, 좀 잔인한 말이지만 빨리 죽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눈깔이 돌아가 갖고 정상으로 좀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뭐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말로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꼬실까 해갖고 그렇게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그런 뭐 사팔뛰기도 있고 한데, 이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장병도 할아버지가, 또 아니면은 인상 김일훈 선생님이 참 이거,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이제 뭐 뱀동 얘기하면서 뭔가를 얘기할 거예요. 아, 저는 그걸 딱 보고, 이분은 진짜 이거 화타다. 신이 내린, 뭐 그렇게 생각이 딱 들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그 글귀에 숨어 있는 포인트를 잡아냅니다. 아,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말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죠. 그뭐 글쎄 이제 이거는 뭐 검색에도 나오는 거니까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그래핀이라는 게 인체에 부적합한 내용으로서는, 특히 이제 산화 그래핀이죠. 그 우리 일명 이제 유산균이라는 애들도 싹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죽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몸이 산성도를 띠게 되면은 오히려 뭐 칸디다균이라 그럴까, 그런 산성도에서 적합한 애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무언가가 일어나죠. 근데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면 분명히 답이 나오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148 카드를 이제 뭐 한두 장 들고 와갖고 말씀드린다라는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뜻이 숨어 있더라. 다시 2012년 4월 20,
연하고 달월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면 2023 금년도의 329, 대월에서 이제 329를 봤는데, 그 이 329가 있은 카운팅이 며칠 후 또 뭔가가 진행된다. 그것이 어떤 퍼스트 플래그인지까지는 저는 뭐 제가 이 시크릿 소사이어티에 뭐 가담을 해갖고 사건의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아니 9.11 테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왜 쌍둥이 무역 빌딩만 그렇게 됐으면 됐지? 왜 그 멀쩡히 서 있는 7번 빌딩까지 해갖고 7-11, 9-11을 만들어 놓냐 이거죠.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하여튼 요거 지금 제가 드리는 그 148 카드 내용은요, 어쨌든 이제 캠트레일이라고는 이제 공공연하게 뭐 어떤 특정 MBC 뭡니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많이 나왔고 뭐 기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접하셨을 거고, 터너필 TV가 10년 동안 달았던 내용 중에 하나고, 어떤 뭐 시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가갖고, 왜 지금은 왜 그 안티 캠트레일 활동을 안 하냐 그러면, 프락치가 있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고소고발로 해갖고 소중한 시간을 다 뺏어먹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제가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살인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단체에서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처벌을 안 받는다던가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특정 그러니까 제 유튜브도 어저께 올렸습니다만 좋아요를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눌려지지가 않는다거나, 조회수가 분명히 뭐 몇만이 나와야 되는 게 뭐 몇십 개밖에 안 나온다던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knowledge is power라고 그러는데 지식이 전달되는 순간 힘이 생기거든. 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다 케미컬을 뿌린다는 걸 알았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깨어난 사람을 자꾸 목소리를 전달 못하게 해야 된다. 공영방송에서 떠드는 거 믿어갖고 뭐가 잘 됐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걸 따라갖고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게 뭐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 역정보를 많이 전달하면서, 무조건 역정보만 전달하다 보면은 야, 이 TV라는 것이 거꾸로 하면 살아남더라, 이게 알게 되니까 순정보하고 역정보를 같이 던져줘.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역정보를 던져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아무도 모르는 안개에서 여자 한 명이 딱 있을까? 여성이라는 거는요, 임신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꾸 이들이 반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여성은.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만든 거예요. 남자를 없애야 된다라는 주입을 계속해서 여성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남자보다 좀 그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쉽게 요리할 수 있거든. 그런 거를 다 속아 넘어가 갖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라 이거지. 결국에 남성들이 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을 예를 들는데, 전쟁터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본인들이 참 피해를 당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한민국의 국군도 다 했다라는 것이 에코노미스트지의 코본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아니,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을 그렇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보고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모스라는 거, 그 특정 나비도 아니고 그런 걸로 그려놓고, 참 대한민국 태극기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어쩔 수 없죠. 뭐 인구가 지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특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건강이 최고라고 했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까? 우선 햇빛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과체를 석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됐기 때문에 플로라이드 불소를 많이 이용을 했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태양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서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Unconsciou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태양하고 뭐 아무런 나는 그게 없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세포라든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흐름이라든가 제3의 림프관 외에 그런 곳에 혈류 이외에 도는 산알이라고 있죠. 흐르는 길에서 전달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됐고 영성적으로 뛰어난 민족에게 이런 가차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일단 문자를 뺏었어.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이제 G라는 것을 삼각콤파스하고 삼각콤파스하고 삼각자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 민족의 언어가 인류 최초의 글이라는 것은 뭐 밝혀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숨은 G를 뺐다 이거지, G.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뭐 그립 잡다 뭐 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봐야죠. 왜 그립이 잡다가 됐는지, 왜 볼펜을 잡다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어에다가 그 G자를 붙이면 귀다, 귀여 이렇게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빨리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다 돌아다녀 봐야 결국에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깨어나야 돼요. 그 해답이라는 것은 본인이 깨어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역정보를 듣고, 이건 가짜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본인이고, 순정보를 듣고, 맞네. 판단하는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턴오프 유얼TV에서 뭔가를 얘기해 준 거를 잘 귀담아 들으면, 좋을 듯 합니다.